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을 이야기하는 한국 가곡 전문 음악 방송 장생은 가곡 교실 문을 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한국 가곡은 아니지만은 예, 성가곡을 한곡 감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예, 교회와 성당의 문이 예, 닫혀서 성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념 음악회도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연주하는 음악이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음악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1부 예언 탄생, 제2부 순환 속죄, 제3부 부활 영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메시아 전곡도 지휘를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메시아를 많이 감상을 하고 다루어 보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을 주는 곡이 제1번 곡, 서곡이 끝나면 제2번 태연의 서창,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3번 곡, 테너 아리아,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이두 곡이 테너가 부르는 첫 독창곡이 되겠습니다. 이두 곡은 곡도 참 아름답지만은 메시아가 연주가 시작되면 첫 번째 나와서 부르는 곡이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주고 주목이 이제 되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곡이 이두 곡입니다. 2번 곡 서창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구약성서 예언서라고 하죠.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 3번 아리아는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네, 이 곡은 이사야 40장 4절을 성경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기교적이고도 아주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그런 멋진 곡입니다. 네, 오늘 뜻깊은 날 기쁨과 축복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메시아에 나오는 2번 곡, 3번 곡,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네, 이 곡을 감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테너 폴 엘리어트가 부르겠습니다.
Thank you.